최근 중국 자본들이 대규모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카지노를 새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이 기존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현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무차별적인 난개발과 투기 자본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는 일은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좋은 투자는 적극 유치하되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 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리디그룹이 추진하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에는 카지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현재 뭐 드림타워의 카지노는 저는 뭐 초고층 빌딩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카지노가 전제된 드림타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리디그룹이 다른 업체의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면 합법적으로 옮겨서 영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소 이전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면서 적정하게 주도할 수 있는 거고 장소 변경은 가능하다가는 통제 허기가 상당히 곤란해가지고. 최근 대규모 숙박시설 논란으로 착공이 연기된 신화역사공원에도 초대형 카지노가 설계 도면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자인 중국 란딩그룹이 하얏트호텔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신화역사공원으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카지노 인수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카지노 억제 방침을 내건 원희룡 도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